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삶의 빛깔을 희망적으로 바꿔주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예, 주위에 구독, 건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펼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종계위정입니다. 계율을 따르면 바르게 된다. 종계위정. 계율을 따르면 바르게 된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십빌 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칠계 바라밀, 칠계 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3년 정진 도량 무일수는 무문가는 그 청규 또한 엄격합니다. 청규란 대중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무문관 선방이 1인 1실의 독립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선원 전체로 보았을 때는 엄연한 대중생활입니다. 저는 2005년, 즉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이 무일선은 무문관을 열면서 선원의 책임자로서 청규부터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문관 각 선방의 중요한 곳에 청규를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철저히 묵언한다. 둘째, 참선 등 수행 외에 독서나 취미 생활은 금한다. 셋째,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넷째, 옆방 정진에 피해를 주는 소리 지음을 조심한다. 다섯째, 포행마당에서 피죽 담 사이로 옆방 스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여섯째, 우편 및 소포를 통한 술, 담배, 마약의 반입을 절대 금한다. 일곱째, 기타 재반 사항은 옛 청규와 율장에 준한다. 여덟째, 청규를 위반 시 폐방 조치 당한다. 이 청규를 보완하기 위한 안내문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선원 수자회에서 발간하는 방함록에 정진하는 스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둘째, 오전 10시에서부터 11시까지 사시마지 시간에는 염불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넣어드리는 공양 음식에는 오신채나 육류, 인공 조미료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넷째, 하루 한 끼 먹는 일종식이 원칙이며 공양이 들어가는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다섯째, 공양을 드신 식기는 본인의 세면장에서 잘 세척하여 봉창문으로 오전 9시까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모든 의사소통은 공양을 넣을 때 수발하는 시자 스님과 쪽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우편으로 외부 음식을 반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덟째, 진해가 가끔 나옵니다만 물렸을 때 통증은 있으나 독성은 없으니 지급한 비상연고를 바르시고 참으시면 됩니다. 아홉째, 정초 해맞이 법회, 신입생 MT 법회 등 1년에 두 차례 신도님들이 전체 무일선원을 한 바퀴 도는 회전 법회가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모든 운영의 경비는 선방 후원의 신도님들의 정기적 보시 덕분입니다. 선방 스님들께서는 매일 후원의 신도님들의 기도 성취를 축원해 주십시오. 예, 오늘 법문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계 바라밀입니다. 칠계란
개를 잘 받아 지니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개는 또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개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것 도리입니다. 불자로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개에는 오계, 십계, 보살계 등 다양한 개가 있습니다. 불자라면 반드시 먼저 계를 받아야 합니다. 수계를 통하지 않으면 불명 즉 법명을 받을 수 없거니와 정식 불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종단의 신도증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1년에 꼭 3번씩 신도님들이 계를 받을 수 있도록 수계 살림을 합니다. 아무튼 불자가 계를 받는 것은 무지 중요하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계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의 기본은 천수경에 나오듯 10가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악담하지 않는 것, 탐해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어리석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지 않는 소성계법을 적극적으로 해라고 하는 대성계법으로 가르칩니다. 10가지 대성계법은 이러합니다. 속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방생하자, 근면하자, 청정하자, 정어 바른말 하자, 여 있는 그대로를 말하자, 화어 화합하는 말 하자, 애어 사랑스러운 말 하자, 보시하자, 웃음 짓자, 공부하자. 이 10가지가 맞지요. 우리 불자들은 소성계보다는 적극적인 대성계법을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계, 계를 받고 지닌다는 것은 실천행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계 바라밀 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는 기본 5계, 10계를 포함하여 단체의 규칙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통칭해서 계율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무일수는 무문관 청규도 일종의 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청규를 잘 지키지 못하는 대중이 있다면 당연히 태방당합니다. 우리 무일수는 무문관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 오늘 지계 바라밀은 육바라밀, 십바라밀, 십일바라밀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계목입니다. 우리 엘리트 불자님들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 포교, 바라밀, 예, 이 정도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자리하고 있는 이 지계 바라밀은 그 위치만큼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예, 계율을 잘 지키면 본인이 행복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단체 모임이 화합하여 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래 선방을 다니고 있는 한 스님과 대화 중에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 스님들에게 성용차 못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방 다니는 스님들도 대부분 성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제 성용차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님들은 술, 담배, 골프만 안 쳐도 제대로 잘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하신다면 이 스님의 말대로 담배 피지 말라, 골프 치지 말라의 계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 물론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계목입니다. 스님들에게 해당하는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 우리 불자들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율이란 무엇인가? 재앙막작, 즉 모든 악은 짓지 않고 중선봉행, 즉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지계바라밀,
저는 앞에서 말한 대승 십성계법을 잘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대승 십성계법 다시 한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속으로 외우십시오. 첫째, 방생하자. 둘째, 근면하자. 셋째, 청정하자. 넷째, 정어, 바른말 하자. 다섯째, 여, 있는 그대로를 말하자. 여섯째, 화어, 화합하는 말 하자. 일곱째, 애어, 사랑스러운 말 하자. 여덟째, 보시하자. 아홉째, 웃음 짓자. 열째, 공부하자. 예, 이 대승 십선계법은 예, 이번에 나온 비우디 법요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벗겨서 이걸 자기가 늘 대하는 거울이나 어떤 면에 좀 붙여서 매일 좀 보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의 모든 도량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량 종무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연등불사가 잘 되면 서울 강남 도량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면예배, 참선. 이 5대 수행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행자 모집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해변절에서 실시하는 방생입니다. 보름 달빛 방생, 천야 기도하면서 하는 좋은 기도 법회입니다. 예, 다들 마음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월 음력 보름 9시에 입제를 해서 예, 다음날 새벽 4시에 회향합니다. 예, 그리고 자매 채널 우리 비우디에도 좀 많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